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주위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서희 기자입니다. 대전 세종에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각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된 김장 나눔 행사가 대전시 자원봉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기관과 기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진행되었고, 세종시 장군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김장과 반찬을 만들어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주최로 해서 김장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허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이런 거를 또 맛있게 해서 또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되던 급식봉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 사계절 서리서리 봉사단에서는 거리두기 원칙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제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뭐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시는 대상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이런 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사회 뭐 이렇게 살아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바람입니다. 올 한 해 온 나라가 어려운 국면에서도 한 대학교에서는 천연 손소독제를 개발하여 기부하는 활동이 있었고, 둥글게 봉사단에서는 대량의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입니다.